안녕하세요. 와우 기타입니다. 오늘은 심수봉님의 비나리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포를 1 플랫에다가 저는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으시고요. 전주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라서 흉내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노래를 플레이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빗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기까지를 전주를 만들어 보면요. 자, 그대로 타브 확보대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노래는 스윙 느낌을 살짝 갖고 있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 123 123그 스윙 느낌을 가지고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연주했으니까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셨죠? 그대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전주가 끝나거든요. 자, 그 부분부터 살짝 이제 리듬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죠. 자, 처음에 B마이너 잡으시고요. 그대로 또 B마이너. 요렇게 갑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E마이너고요. E마이너. 그리고 요것도 E마이너입니다. 요렇게요. 다시 연결해보면요. 그 다음에 B마이너. B마이너인데 이 검지손가락이 세 번째 칸으로 들어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G 코드인데 여기를 잡습니다. 2번 줄. 그리고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바닥을 붙여서 1번 줄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고 2번 줄까지만 소리 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죠. 다 이어서 해보면요. 그리고 미끄러져 가면서 F샵 7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주가 끝난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주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노래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 노래는 약간 이제 스윙 필이었다가 스트레이트 필이었다가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이렇게 할 때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따따딴 따따따따따따따따 스윙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해줘야 되거든요.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야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 노래는 거의 그냥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스윙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는 스트레이트예요. 나 당신 할 때부터는 1, 2, 3, 4, 1, 2, 3, 4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스트레이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느낌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아르페지오를 하게 되면은, 노래는 스윙 필로 부르고 있고, 반주는 스트레이트 필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노래도 스윙으로 하고, 이 아르페지오도 스윙으로 하면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스윙 필로 하시려면은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갔네 거기까지 이제 스윙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 당신 할때 당신부터는 스트레이트로 이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스윙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스트레이트. 자, 요 부분 한없이 애타는 요 부분이 나오는데요. 못하고 17번째 마디죠. 못하고 여기서 약간 베이스 러닝처럼 들어가 줍니다.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타고 한없이 애타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요. 그래서 멜로디를 같이 연주해 주는 거죠. 베이스 런닝 식으로.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상이 온통, 여기는 또 다시 스윙 느낌으로 노래도 되고, 반주도 또 그렇게 해야 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하실 때는 스윙으로,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윙 느낌으로, 다다다단, 다다다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셨죠?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여기서 이렇게 글리산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아르페지오 한번 하시면서 끝내셔도 되고 한꺼번에 치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죠. 그리고 변해버렸어 하면서 이제 살짝 리드미컬하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그대 사랑 연습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사용한 리듬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변해버렸어 할 때는 약간 빌드업 하는 느낌으로 단단다다 으따다다 단다다 네, 단단다다 으따다다 단다다 네, 이렇게 모던 록 리듬으로 연주해 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C#7flat5로 리듬을 치실 때는요. 자, 지금 C#7flat5는 이렇게 속에 있는 네 줄만 잡는 거잖아요. 6번, 1번 줄은 잡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잡는데 자, 1번 줄은 손바닥이 기타에 붙어서 안 나게 해주시고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안 나게 해주셔서 나머지 이 속에 네 줄만 소리가 나도록 해서 스트로크 하시면 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간주가 나오는데요. 자, 간주 부분은 일렉 기타 지금 솔로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기타 느낌으로 간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간주가 그리고 또 한번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바리에이션 됐지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면 할 거요 하면서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B마이너 퐁 빵 이렇게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요. 아까는 이거였지만 지금은 3연음으로 여기도 3연음이네요. 그 다음에 미끄러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F#7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으로 가셔서 노래를 또 처음부터 쭉 해주시고
이제 노래 끝까지 하고 여기 간주 부분까지 똑같이 또 이제 온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B 마이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상당히 그 레이백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박자에 딱딱 맞게 부르는 식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이제 노래하셨던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박자보다 살짝 이제 그 레이백 시켜서 이제 약간 느리게 부른다든지 살짝 당겨 부른다든지 하는 이제 그렇게 창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노래도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반주하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딱 칼박으로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추어서 연주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